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초짜들 위해 예산안 전산 입력 방법을 좀 해볼게요. 제가 좀 쌩얼이라 얼굴이 흉하지만 그 웹캠을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기 부담스럽지 않게 조그맣게 할게요. 네.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보기 환하게 이렇게 주황색이 있네요. XPRP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리를 하는데요. 예산 관리 등록을 XPRP 할 때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산 관리라는 건 뭐냐면 매년 다음 회기에 예산을 등록하고 등록된 금액과 실제 집행 금액을 비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요거는 회계 관리, 예산 관리, 예산 등록에서 하시면 되시고요. 연 2월 후 선택을 해야지만 그 다음 2021년 예산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엑셀 시트로 작업한 그 내용의 금액을 똑같이 우리 예산 금액에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다른 내용은 연계돼서 출출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나 이거 처음 해봐서 너무 힘들어요 이러시는데 프로그램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산 관리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승인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또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추경 예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추경 예산 등록이라는 화면이 또 따로 있어요.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는 대표 회의에 추가 경정하여 의결 후에 추경 예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XPRP가 제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제가 XPRP를 넣은 거예요. XPRP에 회계 관리에 예산 관리 예산 등록, 추경 예산 등록이라고 있어요.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계 관리, 예산 관리, 그 다음에 예산 등록, 추경 예산 등록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여전히 편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를 감추지를 못해서 지금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간 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그 연도 2월을 먼저 해야지 그 다음 거를 또 만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 안 해도 뭐 되는지는 제가 지금 저도 지금 막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요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연도 2월을 안 하면 그 1월에 연도 2월을 안 하면 그 우리가 이제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부과를 하려고 그러면 12월 걸 해야 되는데 1월 달에 넘어갔을 때 연도 2월을 안 하잖아요. 내년 1월에 연도 2월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표 입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표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계에 결산 관리에 연도이월이라는 게 여러분 있어요. 이 연도이월을 눌러주시면은요, 여기 단기 수익을 여기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곳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줘야만 이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고민을 하시는 게, 내가 여기다 당기순이익 한번 입력해버리면 회계 틀어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게 여기 저장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그렇지만 반드시 부과를 12월 거 부과하실 거죠? 부과한 다음에 재정산된 금액이라고 썼네요. 정확한 금액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관리비, 뭐, 통장 있잖아요. 통장 금액도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연도 2월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정확한 금액으로 다 이게 완료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장해 주시고요. 당기 순이익도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연도 2월을 했으면 회계 기수를 등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회계 기수 등록을 위해서는 회계 관리의 기초 정보에 회계 기수 등록이라는 걸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행 추가를 띡 눌러줍니다. 그러면 2020년 몇회 기수, 2021년 몇회 기수, 우리 이제 1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해야 되죠? 그래서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입력하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저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장이라는 것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관리 기초정보에 회계기수 등록 2021년 그 다음에 날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예산 등록하는 것 보셨죠? 예산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원래 개정 과목은 쭉 있으시고 전기에 대한 예산 금액과 예산 실적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산출 근거를 입력해 주시려면 입력해 주시고 만약에 일자 예산 금액만 입력해 주실 거면 예산 금액만 여기다가 숫자로 똑똑똑똑똑 쳐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어디랑 맞아야 되죠? 여러분 엑셀 자료와 꼭 맞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옆에 보시면 여기 배정 금액이라고 있으시죠? 요 배정 금액이 꼭 맞으셔, 요 배정 금액을 하려고 그러면 저도 처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눌러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어디를 눌러주면 되느냐면 여기 우리 계정 과목 명 있죠? 요거를 두 번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또 요렇게 배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도 몰라서 이거를 다 일일이 쳤어요, 여러분. 저 같은 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아까 추경 등록 예산에 말씀드렸죠. 근데 추경 등록은 다시 등록할 때 예산 등록에다가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추경 예산 등록이라고 별도로 있으시죠? 그리고 예산 등록하신 다음에 추경 예산 등록으로 하시면 되세요. 뭔가 고칠 게 있다. 그러면 예산 등록이 아니라 그 밑에 추경 예산 등록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당초 예산 말고 추경 예산 등록 있죠? 여기다가 타이프를 톡톡톡톡톡톡 글씨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이나 저 같은 분들이 있나 봐요. 몰라서 배정 금액 입력 후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하면 우측에 연월별 배정 과목이 자동 계산됩니다. 요거를 치면 여기 자동 계산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면 여기에 추경의 금액이 입력되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우리 맘대로 하는 거 아니고 역시 동대표 회의 의결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그 전에 세입 세출서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가 분기별 1, 3, 6, 9, 12 이렇게 3, 6, 9, 3, 6, 9, 3, 6, 9, 12로 우리가 세출결산서, 세출예산서 이런 거 다 우리 그 게시하죠? 그게 다 여기에 있어요. 세입 세출서 여기 들어가셔서 조회 누르시고 조회 옵션에서 세출결산서, 예산서 출력해서 보시고 선택하셔서 조회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를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익잉여금 칸 있잖아요. 요 칸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건데 요거는 누가 썼을까요? 요 칸은 프로그램회사에서 썼어요. 프로그램회사에서 왜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하시나 봐요. 요거 결산에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처분한 계정란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익잉여금이란 관리규약상 잡수입을 처분할 적립금을 의미하며 처분한 계정란 결산액 부분에 처분 금액을 입력 후에 저장하여 인쇄하면 됩니다. 처분 계정에 대한 회계적 문의는 중앙공동주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전화를 많이 하셨나 봐요. 여러분 이익잉여금은 누가 알아요? 이거 우리가 뭐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라던가 아니면 예비비 적립금이라던가 서울은 예비비 적립금이 있지만 경기도는 없고 그리고 다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거 우리가 알죠? 우리가 결정해서 여기 금액을 넣으시고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홍진에다 물어보실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얘네가 왜 회계적 문의를 중앙공통중앙센터에다가 문의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단지 관리규약 보시고요. 관리규약에 따라서 처분을 하시고 대표회의 의결 받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80% 이상은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예비비 적립금으로 하라 그랬고 경기도는 100%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표준 관리 규약이고요. 만약 여러분 관리 규약에 별도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 여기다가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저는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강의를 하니까 오프라인 강의를 하니까 확실히 모르시는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좀 도움드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로 지금 연말정산하고 결산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원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 부분도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해주시면 제가 좀 힘이 나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